좀 전에 레스터 유니폼에 사인 받던 친구 퇴장당했습니다. 예. 어떻게 하죠? 그분이랑 같은 숙소에 계신 분이거든요. 예. 얻어 왔는데 키 있다 해서 당황스럽네요. 저도 하나도 안 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간디입니다. 네, 오늘은 웨스트햄 대 레스터 시티 경기를 보려고 지금 웨스트햄 경기장 가고 있습니다. 저번에 토트넘 브라이튼전에 살짝 실망해가지고 오늘은 좀 약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영국 와서 세 경기를 보는데 사실 오늘 경기 제일 기대하고 왔어요. 뭔가 웨스트햄 레스터 시티라고 하면은 팀 팬들 충성도가 엄청 높잖아요. 그래서 응원 같은 것도 약간 기대하고 있고. 근데 웨스트햄 경기장에 있는 이 동네가, 제가 분명히 예전에 다른 영상들 찾아봤을 때는 엄청 이쁘다 그랬거든요.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가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피티도 굉장히 많고 뭔가 할렘가 느낌이 납니다.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홈 경기장은 런던 스타디움인데, 2012년 런던 올림픽 주경기장으로 썼던 경기장입니다. 그거를 이제 어떻게 처분을 할까 하다가 현재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장 딱 올림픽 스타디움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영국에 7일째 있는데 맨날 영국 날씨 비 온다고 하잖아요. 계속 맑았는데 왜 계속 축구 보는 날에만 항상 비가 올까요? 저는 차라리 계속 비가 왔으면 모르겠는데. 여기 올림픽 스타디움으로 쓰던 데라서 그런가 주변이 약간 공원처럼 돼 있긴 하네요. 아, 경기장 이제 보입니다. 아, 여기서는 여기서 징검사로 빠질 수 없죠. 징검사를 한번 통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징검사를 마쳤습니다. 아, 영국 축구장도 징검사 빡세게 하는데 제가 국제대회보다는 조금 덜하고 K리그나 국내 A매치보다는 좀 더 빡세게 징검사 하는 것 같아요. 아직 경기가 3시간 남았거든요? 3시간 남았는데 또 사람 좀 있네요. 관광객인가? 제가 팬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팬샵 촬영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구경만 간단하게 하고 오겠습니다. 레스터 시티 응원하는 영감님들 지나갔습니다. 무섭네. 네, 구단 팬샵입니다. 팬샵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단 팬샵 갔다 왔습니다. 엄청 친절하시구만요. 팬샵 안에 디제잉도 하시는 할아버지가 있길래 제가 촬영을 좀 해보려 했는데, 예, 역시나 제지당했습니다. 예,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죠. 대머리 보안요원 너무 무서웠어. 제가 아까 들어온 쪽이 완전 정문 입구 쪽은 아니고 뒤쪽이었는데, 팬샵 앞쪽으로 메인 입구가 있는 것 같아서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도 먹을 거랑 뭐 바 같은 거 경기장 밖에도 있고 안에도 왠지 있을 것 같아요. 토트넘 구장에는 안에도 있었는데, 경기 시간 2시간 정도 남았는데 2시간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이제 경기장 쪽으로 들어올 때는 술 반입이 안 됩니다. 근데 안에서 또 먹는 거는 또 된대요. 뭐야 이거. 영국 현지 웨스트햄 팬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이게 한국 분들 좀 보이긴 한데 별로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30-40분 전만 해도 사람이 진짜 없어가지고 이게 뭔가 싶었는데 2시간 정도 전 되니까 사람이 확실히 엄청 맞았어요. 아, 영국이 진짜 축구 하나는 대단한 것 같네요. 근데 확실히 토트넘도 그렇고 여기 웨스트햄도 그렇고 구단 스토어가 엄청 잘 돼 있어요. 뭐 머플러 유니폼은 당연히 있고 옷부터 시작해서 모자, 필기구, 애기용품이랑 진짜 먹을 거에도 심지어 막 구단 엠블럼 박아놨더라고요. 아, 좀 부럽네요. 그거는 뭐 살 게 많다는 게. 부산 아이파크도 뭐 구단 팬샵 키우고
더 많이 팔면 제가 호구 될 자신이 있는데 이놈의 부산은 팔지를 안 할 걸. 아, 여기 VIP 입구인 것 같네요. 저 같은 아싸찐 따들은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부럽다. 또 이런 철창 같은 데를 티켓을 찍고 들어가야 되나 봐요. 무서워. 이정이 BJ 입장이라고 방송 나왔습니다. 우르르 우르르 입장. 아이고 아이고 입장 입장 완료. 경기장 들어왔는데 그렇게 뭐 오래된 것 같지도 않고 되게 좀 좋아요. 토트넘이 새구장이라서 되게 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지 여기도 되게 경기장 진짜 좋습니다. 여기도 안에 뭐 파는 거 다 있고. 아, 영국이 경기장 하나는 진짜 다 좋네. 아, 레스터에 한국 팬이 사인 받고 있습니다. 아, 사진까지. 네. 좀 전에 요 앞에서 레스터 시티 팬 한국 팬분이 사인 받다가 구단 보안 요원한테 끌려 나갔습니다. 지금 그 친구 퇴장당한 거 아닌가 모르겠네. 오케이. 좀 전에 레스터 유니폼에 사인 받던 친구 퇴장당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분이랑 같은 숙소에 계신 분이거든요. 네. 얻어 왔는데 크립다 해서 당황스럽네요. 저도 하나도 안 냈거든요. 공짜로 근데 나가가지고 지금 카톡이 연락 와가지고. 네, 연락이 와가지고 밖으로 쫓겨났답니다. 봐도 되나 좀 미안할 정도 지금. 어떡하지? 부둥탁. 레스트 시티 선수 소개 중인데 팬은 어디 갔나? 팬 어디 갔나? 아, 레스 와 귀여워. 네, 여기 런던 스타디움이 원래 런던 올림픽 때 주경기장으로 쓰던 데라서 축구장으로 용도 변경하면서 지금 보시는 1층 부분이 가변석 비슷하게 이렇게 다 축구 전용 구장으로 재건축한 것 같아요. 다른 축구 전용? 원래 축구 전용 목적으로 지었던 구장들보다 약간 경사각이 낮습니다. 저는 운 좋게 제일 앞자리가 티켓이 남아있어가지고 엄청 가깝네요. 제가 응원하는 팀이 아니면 홈팀이 이기는 게 경기가 재밌기 때문에 저는 3대째 웨스트햄 팬인 것처럼 웨스트햄 응원을 하겠습니다. 모자, 머플러 다 썼죠. 기아식별 완료. 때문에 괴로워하는 보안요원입니다. 뭐야 이거? 아, 너무 많아. 비빔방울 직방으로 달라고 있습니다.
아, 레스터 페널티킥 줬어. 아, 망했어. 했는데 막은 걸로. VAR 막았어. 나이스. 잘한다. 웨스트햄 이어라. 잘한다. 웨스트햄 잘한다. PK 맞고 관중들 응원 살아났습니다. 예. 잘해. 아, 자꾸 빨리 넣었으면 좋겠는데. 주변 아저씨들 욕을 너무 많이 해서 무서워. 욕을 너무 많이 해서 무섭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영국 아저씨들은 응원가를 많이 안 부르고 욕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주장찬 욕만 합니다. 나한테 하는 거 알겠지? 됐어. 와서 빨리 가. 더 빨리 가. 잘하고 있어. 파이팅 좋아. 아, 근데 나 누구랑 얘기하는 거지? 전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 씨, 큰일 날 뻔. 야, 하지 마, 그러지 마, 씨. 아, 진짜, 씨. 아, 큰일이다. 막아야 돼. 팬입니다. 어, 씨. 아, 왜 그래? 센트리볼! 아우, 바로 죽었네. 아이고, 내 머리야. 얘는 축구 왜 이렇게 힘들게. 아이고, 내 머리야. 아, 웨스트햄 예능 축구합니다. 이거 좀 웃긴데? 아, 웨스트햄 보니까 부산 아이파크가 생각납니다. 아, 코너킥 되니까 관중들이 반을 들어오네. 아, 사람 개 많아. 쏘리. 어, 사람 개 많아. 어디로 가야 돼? 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 화장실 가고 있는데 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 후반전 시작했는데 비눗방울 왜 이렇게 날리는겨 이거? 아, 여기 웨스트햄 구장은 경기장이랑 관중석 1층 젤열이랑 높이가 똑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안 요원들이 이렇게 땅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땅바닥에 도란도란 앉아 있습니다. 오, 안 돼. 좌우로 욕을. 수비 너무 쉽게 뚫렸네. 어. 아. 아직 경기 안 끝났는데 많이 나갔죠, 이미? 와! 야! 가야 돼. 손발이 안 맞네. 손발이 안 맞아. 부산 아이파크 해볼만 하겠는데? 아, 길어. 길어. 아유.
여러분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집에 가고 있습니다. 제 옆에 아저씨 없어졌습니다. 난리 났어. 다 욕해, 다 욕해. 욕해. 여기 끝났습니다. 웨스트햄이 졌어요. 웨스트햄 졌습니다. 아까 그 레스터시티 유니폼 들고 선수들이랑 사인받고 사진 찍다가 퇴장당한 한국인 친구 아까 잠깐 다시 만났었는데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약속을 받고 다시 입장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티켓값 안 날려서 다행이고 앞으로 경기장 올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네, 런던 스타디움에서 웨스트햄 레스터시티 경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에서 봐요. 안녕.